반갑습니다. 유시안씨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부산에서 속초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바이크 점검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들고 가는지 준비물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그럼 당장 떠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새벽 3시쯤 약 9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리상은 한 7시간 40분 이래 하는데 중간중간에 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9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출발할 계획이고요. 아마 도착하면 오후 8시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무엇을 들고 떠나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가는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떠나기 전 필수품은 휴대폰 거치대와 그 다음에 시간제, 그리고 스크린. 작은 스크린이라도 장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떠나시기 전에 꼭 필수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엔진 오일은 교환하진 않고, 만약에 엔진 오일이 교환해야 될 주기였다면 엔진 오일은 반드시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양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앞뒤 타이어 공기압. 보통 MXX 기종 같은 경우는 앞에 한 30 정도 넣고요, 뒤에는 32 정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날씨가 조금 따뜻한 경우에는 공기가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앞타이어를 28이나 30에서 28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타이어도 30에서 32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동을 걸어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류, 그 다음에 깜빡이, 앞뒤 깜빡이와 비상등이 장착된 경우에는 비상등이나 이렇게 다 켜보시고 전기류들이 잘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주는 것도 기본 필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가지고 가는 장비들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펑크 킷, 바람 넣는 거죠. 예전에는 발로 바른 거였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해서 USB나 배터리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이렇게 공기가 조금 느리더라도 공기가 주입되는 이런 펑크 했을 때 공기 주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펑크 떼우는 거요. 요거랑 립바. 요 립바는 못이나 뭐 그런 것들 박혀있을 때 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가 제일 많이 써요. 어떻게든 불편하고 하면 뭐 빨라버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장갑, 이거는 일할 때 쓰는 장갑,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장갑, 그 다음에 고프로, 이게 있어야지 촬영하겠죠. 그 다음에 비옷,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장갑, 이 헬멧, 여기 답니다. 가방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뒤에 메고 다니, 장기를 갈 때는 이 메고 다니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끈으로 해서 뒤에다가 이 묶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갑니다. 어깨가 가벼워야지 장거리를 갈 수 있으니까요.
대충 이렇게 하고요. 제가 아마 이번 주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지나서 비 소식이 없을 때 아마 7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같이 가기로 하셨던 분들이 아마 7월 말 정도에 시간 난다고 했는데 그분 스케줄 한번 맞춰보고 예, 같이 갈수 있으면 같이 가고 아니면 전 알죠? 혼자 가는 거. 이상 요렇게 해서 네. 뭐 별로 많이 들고 가진 않습니다.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초코바 한두 개, 세개 정도. 거의 먹는 거는 속초에서 뭐 냉면 정도 먹을까 아니면 별로 입맛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내려왔다가 편의점에서 뭐 라면이나 아니면 도시락, 김밥. 제가 참고로 김밥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 들고 가고 뭐 요즘 다 편의점이 시골도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갔다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떠나기 전에 영상이니까 네.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떠나고 난 뒤에 네,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갔다 와서 또 다른 걸로 한번 뵙겠습니다. 그 전에 뭐또 중간중간에 영상 찍을 거 있으면 다시 뭐 촬영하고 하면 되니까 예, 이상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